토목공학이란 단어에서 토목은 흙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토목공학은 흙과 나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학문이지요.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려면 토목공학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토목공학은 Civil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Civil은 시민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시민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토목공학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항구, 도로, 철도, 교량, 댐, 상하수도 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를 설계, 건설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토목공학자의 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토목공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광안대교와 같은 대형 구조물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도입도 토목공학에서 주도할 스마트 도로 인프라 개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등 토목공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인프라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주로 공공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목공학과 졸업자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수많은 공사들이 토목공학 전공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졸업생들이 다 공공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를 설계, 건설, 유지 관리하는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토목공학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로의 진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